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작업복을 입은 청년 N7명이 숙소에서 나와 승합차에 몸을 싣습니다. 승합차가 향한 곳은 인적 없는 야산의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 청년들은 도착하자마자 맨몸으로 철근과 구조물을 나릅니다. 농촌 일을 하러 왔는데 지금 노안이라서 일이 없어서 저쪽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새벽부터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받는 급여는 6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저희는 벗고 성별 수술증을 이제 하고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본 채용정보 사이트입니다. 월급 220만 원에 주 5일 근무, 정규직으로 영역업체에서 인사관리 업무를 한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이 되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현장 파견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양파밭이나 공사 현장, 택배 상하차장 등이 대표적 파견 현장입니다. 정규직 사무원을 미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3개월 바라보고 찾고 하는 거죠. 받긴 하죠. 많이 받긴 하죠. 사무실이랑 아예 관련도 없는 일을 하니까. 정해진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일당은 고작 6만 원. 일을 빠지면 1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가입도 안 됐지만 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뗐습니다. 회사법이 좀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하루에 그래도 야간에 하는데도 6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시간은 보통 못해도 11시간? 이 영역회사에 취업한 청년들은 정규직 사무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3개월을 참아왔습니다. 양파 캐기, 심야 택배 상하차, 공사 현장 등이 이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이 청년들은 정규직 사무원이 됐을까요? 계속해서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살박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살 김모 씨. 직장을 잃고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다 지난 2월 문제의 용역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근무 조건에 육아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애기 아빠다 보니까 주말에 쉴 수도 있으니까 애기랑 같이 보낼 시간도 있고. 김 씨가 한 일은 심야 택배 상하차. 잠도 못 자고 3개월 수습을 버텨냈지만 돌아온 것은 무늬만 정규직이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더욱이 현장 파견 인력 10명 이상을 구해오지 못하면 기본급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시 현장 파견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받아야 할 임금조차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야간 일하는 거보다 노가다가 더 많이 오거든요. 제가 8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10만 원 주는데. 27살 백모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남 거제부터 광주 무안까지 전국 곳곳에 파견돼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해고당한 거예요. 해당 업체는 광주와 나주, 경기도 성남 등에 사무실을 두고 인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에서 이 업체에 고용된 청년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50여 명이 넘습니다. 여기는 1차 영역, 2차 영역, 3차 영역 그 밑에 지금 직원들이 채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청에서 점검을 해서는 절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사무원이 되겠다는 소박한 꿈을 위해 기숙사 생활까지 하면서 온갖 힘든 일에 뛰어든 청년들. 하지만 결국 꿈은 산산조각 났고 지친 몸과 마음에는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